안녕하세요. 잘잘 텃밭입니다. 지금 제가 베란다 텃밭에다가 화분에다가 채소를 키워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씨를 심은 것들이 좀 나고 있어서 영상 또 담아요. 자, 요거는 시금치예요. 시금치를 심었는데 이렇게 이 길쭉한 거는 새싹이고 안에 분잎이 나오네요. 분잎이 여기 이렇게 길쭉한 거는 새싹이고요. 그 안에 분잎이 동그랗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금치요. 이것도 잘 키워서 뭐 나물을 해먹든지 해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 옆에는 상추예요. 드디어 이 정도 나오면 거의 잘 자랄 수 있거든요. 상추가 드디어 이 정도 자라고 있어요. 여름 동안은 좀 실패했는데 이제는 햇살이 좋아서 이게 햇볕에 놔뒀더니 상추도 화분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요것도 잘 키워서 우리 가족도 먹고 거북이도 주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화분에다가 이렇게 고추 씨를 심었는데 그냥 먹다 남은 고추 씨죠. 먹다 남은 고추 씨를 그냥 심어서 그냥 그대로 놔둬봤어요. 아주 작은 화분이에요. 아주 작은 화분. 근데 이렇게 고추가 달렸어요. 고추가 달렸어요. 보이세요? 고추가 달렸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다 남은 고추씨를 버리지 마시고 흙에다가 조그만 화분에다 이렇게 놔두셔도 고추가 자라요. 제가 지금 확인시켜 드립니다. 아주 작은 화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여기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다. 떨어지겠다. 여기도 이제 먹다가 그 씨를 심은 파프리카죠. 얘도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 이렇게 달렸죠. 빨갛게 파프리카. 이것도 성공입니다. 먹다 남은 먹다가 심은 씨로 심은 거고요. 얘도 조그만 화분이에요. 얘도 화분이죠. 화분에다가 먹다가 심은 파프리카 씨로 이렇게 꽃이 피면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네, 햇살이 좋아서 꽃이 활짝 다시 폈어요. 그리고 지금 수박도 엄청 잘 크고 있어요. 수박 이제 이 정도면은 좀 애기 수박에서는 많이 변했죠. 네, 수박도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파프리카도 갈수록 수량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아이고, 저까지는 제가 좀 멀어서 그냥 이 정도만 오늘 보여드릴게요. 네. 화분에다가 오늘의 포인트는 화분에다가 채소를 종류별로 다 키워 먹자. 상추도 키워 먹고 시금치도 키워 먹고 이거 말고도 많은데 또 어느 정도 설명될 때쯤 되면 또 영상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늘 잘잘 텃밭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잘 텃밭입니다.